안녕하십니까. 흑돌이입니다. 오늘은 이내지님과 와인 리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와인. 자,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와인이 베시 플렉스라는 이제 농장에서 이름이 클래식 드라이 레드입니다. 와인 종류는 보실까 모르겠네요. 와인 종류는 시라즈고, 그 다음에 생산 연도는 2019년. 그 다음에 이제 서호주에서 만들어진 와인입니다. 자, 제가 특별히 제가 시라즈를 많이 좋아해가지고 시라즈로 준비해봤습니다. 왜 특별히 시라즈를 좋아하세요? 다른 와인들도 많이 먹어봤는데 뭐 피나누아나 아니면은 멜롯 뭐 이런 여러 가지 종류들 많이 먹어봤는데 저한테는 슈라즈가 딱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피나누아는 딱 먹으면 약간 물과 와인을 이렇게 같이 먹는 느낌? 그리고 입 안에서 와인과 물이 따로 노는 느낌이에요. 그렇구나. 그리고 멜롯은 좀 너무 저 개인적으로 생각으로는 멜롯은 더 진하다고 봐야 돼요. 이거보다 이게 슈라즈보다. 그래서 딱그 슈라즈가 저 생각으로는 딱 이제 중간이고 산도도 좀싼거안 먹고 그냥 어느 정도 가격 조금 괜찮다? 일반적인 거 한마디로 일반적인 거 먹으면 산도도 되게 부드럽고 그 다음에 이제 목넘김 하고 되게 그런 게좀 좋습니다. 그다음 가끔 이제 이제 여기서는 이제 오키라고 하는데 오키 테이스트 뭐 오키 플레이버 이러는데 그게 뭐냐면 와인도 오크 그 나무 뭐 위스키 같은 거 이제 오크 나무에 숙성하듯이 와인도 그렇게 숙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부드러움에 그 오키한 그 오크에서 나오는 그 냄새 향 그게 이제 저 이렇게 싹 스며들어서 더 훨씬 더 맛있습니다. 그래서 슈라즈를 많이 좋아합니다. 그렇구나. 그럼 그 시라즈 중에서 오늘 고르신 거는 처음 드셔보신 거세요? 네, 이거 오늘 처음 먹어봅니다. 보통 제가 마시는 거는 이제 저쪽 헌터밸리 쪽. 왜냐면 제가 이제 그쪽에서 공부를 했었어 가지고 그쪽 토양을 많이 공부해서 많이 헌터밸리 와인을 많이 먹는데 오늘은 서호주 거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마셔보시니까 땅의 다름을 느낄 수 있으신가요? 맛에서? 약간 저희 옛날에 그런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흙에 따라 와인의 맛이 달라지는데 이게 어떤 흙이면 어떤 맛이 난다라 이런 것도 제가 지금 흙을 공부해서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시군요. 그리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좀 진짜 지역마다도 좀 다르고 그다음에 이제 나라마다도 다르고 확실히 그 토양이 이제 어떻게 생성됐냐에 따라 맛이 조금씩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맛을 한번 테이스팅을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Cheers. 그렇게 먹어야지 좋은 건가요? 이게 뭐지? 산소를 입에 넣어서 이렇게 산화한다 해야 되나? 정확하게 뭐라고 설명 못하는데 이게 그렇게 하면 향이 더막 훨씬 더 진해집니다. 완전 소믈리에 같으세요. 와인을 워낙 좋아해서 처음에는 진짜 와인을 먹으면서 아, 이 썩은 걸왜 먹나 진짜 이 썩은 걸 저도 처음에는 모스카트 좋아하고 막단 거. 네, 저 모스카트 좋아해요. 그런 거 처음엔 되게 좋아했습니다. 모스카트 먹고 진짜 레드 먹으면 이 썩은 걸왜 맨날 먹나 커피도 처음에 썸은 먹으면서 이 썩은 거왜 먹나 네. 그랬었는데 점점점 먹다 보니까 로즈는 아그 뭐지 모스카토 같은 거는 그냥 물 같고 그냥 음료수 같고 레드는 그냥 진짜 너무 물 같습니다 많이 근데 진짜 레드는 그러니까 화이트가 물 같고 레드는 딱 맛이 있어서 자기 특유의 맛이 다 있어서 레드를 많이 선호합니다 저도 보면 뭐 와인도 와인마다 이제 뭐 레드 와인은 고기랑 많이 먹고 또뭐
화이트 뭐 화이트 와인은 뭐 생선하고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게 좀 맛이 이제 뭐 레드 와인은 맛이 강하니까 조금 그 고기들이랑 많이 먹고 이제 화이트 와인은 산뜻하니까 생선 같은 거랑 많이 먹는다고 하는데 뭐꼭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개인 그냥 취향에 따라. 이내진님은 네. 드시고 나서 맛이 어떠십니까? 제가 와인에 그렇게 조예가 깊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드라이함이 좀 되게 적당한 것 같고, 향도 되게 깊게 배어 있는 게 느껴지고, 좀 가성비 대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저희가 네. 23불인가? 24불이었어요. 네. 한국 돈으로 떼지면 20불이면 16 18,900원? 18,900원. 그러니까 그렇게 막 비싼 뭐 소주 같은 거보다는 엄청 비싸죠. 근데 그냥 이제 한잔 이렇게 먹으려면 뭐만 18,000원, 19,000원? 나쁘지 않은 가격 같아요. 그리고 또 목넘김도 되게 부드럽고 해서 네, 목넘김이 정말 부드러워요. 진짜 약간 좀싼거 먹으면 진짜 이것도 레드 와인도 네. 슈라즈도 특히 이제 물 물맛 와인 맛 따로 나는 것도 있는데 이거는 잘 좋은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브랜드가 조금 생소해서 찾아보니까 되게 다양한 종류의 와인을 다 생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쉬러지 말고 다른 것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화이트도 도전해보고 싶고. 이내지님이 원하시니까 네. 해드려야죠. 뭐 레드 와인도 가져오고 화이트 와인도 네. 나중에 가져오고 아니면 이제 또 다른 지역 여기 이제 시드니 근처에 있는 헌터밸리 쪽 네. 아니면 저기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그러니까 남호주에 있는 쪽또 그쪽 와인도 좀 맛이 달라요 다. 그래서 나중에 또 기회가 되면 또 이제 와인을 들고 와서 또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